본 영상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스즈키 중심의 편의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왜냐고요? 제가 스즈키 빠돌이이기 때문입니다. 초고속 전쟁의 종결자, 더 터미네이터. 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모터사이클 최고속 타이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가와사키의 H2.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기념비적인 녀석이 있었고, H2가 기록을 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좌를 지켰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두구두구. 바로 스즈키 GSX-1300R 하야부사입니다. 1998년 처음 등장해서 마의 Z영역을 깬 최초의 바이크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먼저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 이 초고속 전쟁은 누가 시작했고 경쟁 상대들은 어떤 녀석들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으로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바이크들이 출시되면서 조금씩 최고속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탑건에 나온 GPZ를 만든 가와사키의 닌자 GX-11.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되었으며, 관측 기간에 따라 최고속도가 272km 또는 283km로 측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이크의 사양입니다. CBR-XX가 나오기 전 1990년부터 95년까지는 양산바이크 최고속의 왕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년 차나 물론 300km대에 진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6년 차나 기간 동안 전 세계에 가와사키라는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바이크라는 메이커로서 널리 알렸고, 그 덕분에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초고속 바이크 마케팅이 시장에 먹히자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혼다 또한 초고속 전쟁에 도전하게 됩니다. CBR 시리즈로 유명한 혼다의 슈퍼 블랙버드 CBR-1100XX,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되었고 최고속도는 287.3km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간단한 스펙입니다. 슈퍼 블랙버드의 블랙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정찰기인 로키드 SR-71 항공기의 대명사입니다. 그 말처럼 겁나 빠른 바이크이다 라는 자신감도 같았겠죠? 같은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닌자보다 약 몇 킬로 정도 빠를 뿐 여전히 300킬로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1999년식부터 퓨얼 인젝션을 도입, 상품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즈키 하야부사 GSX-1300R.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세대가 생산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2세대가 생산 중이고요. 1세대 기준으로 최고속도 303km 또는 312km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스펙입니다. 하야부사의 기록갱신 이후 가와사키에서 닌자 12R를 투입하면서 다시 최고속도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야부사의 최고속도 타이틀을 넘겨주고 난 뒤였습니다. 속쓰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세계 각국에서는 초고속 바이크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완성차 메이커들에서는 최고속도를 299km로 제한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습니다. 이 암묵적인 룰이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이버 포뮬러에서 볼 수 있었을 법한 400km, 500km를 돌파하는 그런 모터사이클이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8년부터 2세대 하야부사가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2008년부터는 조금 온순해진 외형의 2세대 하야부사가 출시되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올라갔지만 디자인이나 최고 속도, 기존에 리미트가 없던 것이 아닌 299에서 리미트가 걸려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부산은 처음에 나왔던 파격적인 모습보다는 다소 얌전해진 상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력도 디자인도, 뭐 디자인은 호불이 가리지만 유선형의 정이 안 붙는 디자인입니다. 스즈키 디자이너는 안티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가와사키에서는 이를 갈았고 드디어 그 결과를 과급기를 장착한 반칙이라고 읽습니다. 바이크로 최고 속도를 경신, 아니 박살을 내버립니다. 시속 400km를 돌파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다음에 나올 부산은 과급기가 아니면 비비기 힘들겠네요. 송불매라고 불리는 새는 사냥을 위해 수직 하강할 때 최고 290에서 325km의 속도를 내면 하강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단 최소 290은 깔고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모 스즈키 한 사발 내주이소. 당시 가와사키의 코를 눌러주던 혼다의 슈퍼 블랙버드의 최고 속도를 등장과 함께 16km 이상으로 따돌려버리며 갱신함과 동시 마의 300km의 벽을 돌파해버렸습니다. 1세대 부산은 1290cc의 배기량에 최고속도 바이크의 상징 랩메어와 함께 최고 출력 173마력을 뽑아내었습니다. 랩메어란 깔때기 같은 흡입구에 고속에서의 유체역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차저 없이 과급 효과를 보는 장치를 말한다. 자세한 설명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지금 스포츠 바이크들이 1000cc 200마력을 넘는 거라면 21년 전 상황은 다른 것이었으니까 좀 봐주도록 합시다. 넉넉한 배기량 덕분에 모든 영역에서 빠따가 넉넉해서 캬 주모 스즈키 한 사발 더예. 제가 이 맛에 스즈키 탄다 아닙니까? 고향의 맛 다시다. 퓨어한 맛 빠따 혼다에서 볼 수 없는 이 맛. 출시부터 인젝션 도입, 가야바체 도리포크 채용, 토키코체 프론트 듀얼 6피스톤 복도공식 캘리퍼 채용 등 당시에는 중급 이상의 사양을 적용하였습니다. 물론 97년도에 TL1000S가 이미 스즈키에서 최초로 인젝션을 도입을 해서 판매를 했었지만 인젝션 시스템은 덴소사의 ECM으로 연료분사를 제어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골 스즈키의 본성이 드러나는데요. 큰 변화 없이 초기 형태로 2007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2세대로 세대가 교체되면서 1299cc에서 1340cc로 배기량이 올라가고 밸런스를 조율해서 최고 출력 197마력으로 향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는 299km에서 제한되어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 번째 세대인 하야부사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와스키의 H2가 이미 사고를 쳐놓았기 때문에 하야부사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골드윙처럼 고속투어로서 방향을 잡고 얌전히 갈 수도 있습니다. 뭐 DCT 적용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EICMA에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게 아니라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나와봐야 하는 건데 관련 정보들이 너무 적네요. 여담으로 하야부사의 299km 최고속도 제한은 유럽 각국의 모터사이클 메이커에서 보이콧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300km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유럽에서는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 협박 아닌 협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인지 일제 오토바이들은 시속 299km에서 속도가 제한이 되도록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삐용이었습니다.